요새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녀요. 이제 12.7 집회 끝나고 뭐 공격은 있겠지. 내가 그렇게 마음은 생각하고 있고 뭐 별소리를 다 듣고 사니까 내가 사람 말이 아니면 탓을 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자꾸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저를 신뢰하는 분들이 또 상처를 입고 그래서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반박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이 되는구나. 비싼 밥을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참 많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유튜브가 뭐 좋게 말도 하지 않고 반말해가면서 박한수 목사 언제 나를 봤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러는지 나는 참 한 인간의 도리로서 그건 아니라 싶은데 우리 성도들이 자꾸 상처를 입으시고 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연락들을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73억을 받았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20년 전에 73억이면 지금이 200억이라고요. 200억 정도 같이. 73억보다 좀 덜 받았어요. 2억 받았어요. 2억. 2억도 큰 돈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남한테 2억을 주겠습니까? 200만 원도 안 주는 세상에. 제가 그것이 처음 시작이 돼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고 또 뭐 내 교회를 내가 뭐 이어받았느니 뭐 내 말이 안 맞는 소리죠. 이어받았는데 73억을 또 왜 받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고 WCC 응?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봐야 돼요. WCC가 동성애를 찬성한다. 그러면 나도 찬성해야 WCC잖아. 상식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그랬다. 그러면 나도 통과하는데 앞장서야 WCC 아니요. WCC라는 것은 세계교회협의회인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내가 들어갔어요? 응? 내가 WCC에 들어갔냐고. 응? 그냥 내가 다닌 교회가 통합측 교단이고 목사가 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장신들을 갖고 그리고 옛날에는 WCC 뭐니 그런 말도 없었어. 한 7, 8년? 요때 전부터 이제 뭐 이것이 막 대단한 이슈가 돼서 난리인데 그러면 이단은 WCC 안 들어갔잖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WCC만 안 들어가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게 가입을 했다.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게 보시오. 내가 언제 여러분하고 동의를 해가지고 WCC에 가입을 했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WCC가 있었고 우리 교단이 거기 있었던 거야. 근데 처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합해서 선교하자 그렇게 이제 시작된 운동이겠지.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그러다가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와라. 교단이 나와야 내가 나오지. 그래 안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라고. 우리 교단이 나와야 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같이 우리 교단 교회가 9,000개인데 그러면 내가 그럼 우리 교단을 탈퇴해서 WCC 저기 하니까 나와서 그러면 내가 뭐 재산 때문에 안 나오겠어요. 이 교회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내가 무슨 재산이 뭐 재산 때문에 안 나오겠어. 그게 아니고 이 교단 내에서 나는 WCC, NCCK를 반대하고 제가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제 괜히 쓸데없이 긁어대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내가 노회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응? 이제 그러고 다 나도 생각이 있어서 전체를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빠져나왔다. 내가 뭐 덕을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응? 앞으로 차별금지법을 막고 이단을 상대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야 하고 그러면 교단을 움직여서 바꿔야죠.
내가 교단에 있어가지고 동성애 대책위원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세계를 바꾼 거예요. 무지무지 싸우고 여러분 기도해 줘가지고. 이거 내가 공치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보시라고. 그래서 앞으로 교단 총회장 될 사람은 동성애 반대한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내야 돼. 앞으로 목사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들 입학할 때 그거 의무적으로 내야 해. 그리고 신학교 총장 교수 될 사람들 그거 내야 돼. 근데 이건 이제 교육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우리나라 교단 중에 이거 유일하게 시작한 데가 우리 교단이야. 그 왜 그랬냐. 내가 우리 교단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내부에서 이거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럼 밖으로 나와버리면 끝장나는 거잖아. 그런 운동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뭐 상대를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되는가. 참 안타깝고. 여러분도 미혹되지 말고. WCC가 뭐냐고 물어보면 말도 못해. 그냥 나쁜 거래. 뭐 건투 경기할 때 WBC가 있잖아. 영어로 쓰라면 쓰지도 못해. 나는 WCC를 분명히 반대합니다. 반대한다는 뭐 그런 말 자체도 모순이지만 동성애를 찬성하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고 나는 결사 싸우고 있잖아요. 안 그래? 우리 교단 내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고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소리로 어디서 무식한 소리들. 근데 문제는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요것도 지금 또 뭐 그러면 또 변명한다고 또 난리 법석을 떨 거라고. 그냥 말 같지 않는 소리에 대항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팁사목을 받았으면 내가 상가에서 개척을 했겠어? 좀 머리는 왜 있는다고 그랬어요? 우동사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말을 그렇게 막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말이라고. 이제 내가 좋게 참고 있지만, 만약에 자꾸 그러면 이제 싸웁니다, 제가. 싸우면 끝을 봐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들 상처 입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열매를 보면 알잖아. 내가 돈 문제를 일으킵니까? 무슨 내가 쓸데없는 짓거리를 합니까? 응? 내가 자유지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허리멍텅한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 길어졌습니다. 응? 자, 이것도 또 막 시끄러울 거야. 뭐, 길을 막고 사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